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쉬운 교육이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인 이리와 교육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지나가다가 한번 보시면 우리 개에게 이 교육을 하면 정말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리콜 교육이라 하면은 라이벌들이 많습니다. 들판 냄새, 산 냄새, 나뭇잎 냄새, 지나가는 개들의 냄새, 아니면 다른 개의 엉덩이 냄새, 네, 이런 것들이 다 라이벌이에요. 이런 라이벌들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좀 풀어놓고 리쉬를 풀어놓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장에 가서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만 정말 중요한 평생을 사용하는 교육이니까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리 와는 무슨 단어입니까? 이리 와라 라는 단어인데 개들은 절대 영어나 한국어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단어 이리 와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 행동학적으로 보호자한테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리 와구나 라고 단어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님들과 저희가 노력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 이리 와를 실전적으로 정말 쉽게 알려줘 보겠습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르도가 저랑 관심을 가질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희는 충분히. 우르도! 이리 와! 정말 좋은 예네요. 이리 와라는 단어를 모르는 오르도. 생후 60일밖에 안 된 오르도에서 네, 오늘이 60일 딱 되는 날이거든요. 오줌도 싸고요. 아직 개소변 교육도 다 못 배웠어요. 배울 게 많은 오르도. 여기서 만약 개소변 교육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겠죠? 보호자님들 패드를 찍으십시오. 이 공간에다 패드를 찍고요. 그리고 오르도가 자주 싸는 포지션에다가 그냥 패드를 갖다 놓고요. 오줌 싼 부위는 잘못한 것도 모르게끔 소독약을 마구 뿌려주셔야 돼요. 강아지들의 소변은 냄새가 엄청 가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아끼시면 안 됩니다. 소독약이나 이 소변 냄새를 지울 때는 보세요? 보이세요? 오르도? 지금 아까 그 패드 깐 부위에다가 대변을 근처에 가서 넣습니다. 요런 효과, 요런 효과적인 교육 정확히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칭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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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직 자기가 뭘 잘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칭찬해주세요. 옳지! 오르도 일로와! 나이스! 바로 대변도 좋고 잡아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갖다 교육은 진행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잡아냈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작은 행동들을 칭찬하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대소변을 가리는 반려견이 충분히 다 될 수 있습니다. 와우, 이거 촬영하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대소변 교육이 걸려들었는데 이 대소변 교육에서만큼은 제가 다시 한번 컨텐츠로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리와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이리와! 그냥 이 단어를 알던 모르던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리와 후에는 간식과 칭찬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리와! 오케이! 부드럽게 그냥 간식과 칭찬 계속적인 반복. 이리와! 나이스! 이리와! 옳지, 옳지, 나이스. 제가 오르도 이리와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목욕 빼고는 다 이 간식을 사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르도는 덩치만 저렇게 컸지 60일입니다. 60일생이 막 충분한 막 맛있는 간식들을 먹어도 좋겠지만 그 간식들을 먹으면은 피부질환이나 몸에서 잘 못 버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르도가 조금 나이가 더 찰 때까지는 사료로만 간식을 사용할 겁니다. 네, 사료는 지금 프로플랜 사용하고 있고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조금 높은 성향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기니까 많이 좋은 단백질이 함유된 게 많이 먹어야 돼서 네, 그런 걸로 갖다가
이 간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꿀팁. 오르도 이리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이 이리와 교육 시킬 때만큼. 이 교육은 지금 이리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도라는 단어도 아직 이리와 아직 단어 그 오르도라는 단어도 아직까지는 이게 자기 이름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와 교육시킬 때는 이리와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리와 나이스 옳지 그 옳지. 그리고 지금 나이에 아이들이 계속 깨물라하고 이빨도 간지럽고 물라고 하는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그것도 진짜 간단해요. 이게 자꾸 간단하다 그래가지고 사기꾼 같은데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 행동이 나중에 고착이 돼서 선견이 돼가지고 이 무는 행동을 정말 즐기는 개가 돼버리면 교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지금 오르드 같은 나이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아지냐. 이 무는 행동을 할 때 정말 재미없어야 돼요. 여기를 물고 아니면 손을 물고 하는 행동들이 그냥 재밌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팩트는 재밌는 걸 빼주는 거예요. 이 재밌어하는 행동을 피해주고 갑자기 들어가 버립니다. 어디 방으로 들어간다거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사라져줘요.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해주면서 내가 이 행동하면은 나한테 이 즐거운 사람이 내 옆에서 없어져. 없어지고 나타났는데 또 하면 또 없어져. 근데 그 행동을 안 했을 때는 편안하게 만져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재미난 게임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퀴즈를 풀었으면 간식도 전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주면 진짜 금방 개월수가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제 식구들이 오르도 빼고도 호크, 신바, 링요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절대 그런 행동, 사람한테 공격성 따윈 아예 없이 지금도 정말 사회화 교육을 잘 되어 있는 친구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걔들의 아빠로서 장담합니다. 네, 이리와 교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음성어를 좀 줄이고 교육에 몰두하겠습니다. 이리와 나이스 옳지. 이리와 나이스 옳지. 그리고 또 꿀팁 하나. 이리와는 한 번만. 블루는 그 음성어 큐라고 하거든요. 저희 교육법에서는 이리와의 행동은 앉아가 됐든 엎드려가 됐든 그 큐는 딱 한 번만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게 앉아 해서 앉는 거는 그건 큐가 아니에요. 잔소리일 뿐입니다. 걔들한테도. 그러니까 큐는 딱 한 번만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리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리와 한 번에 오는 아이가 되어야 나중에 반복적인 말을 안 하는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말을 듣는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큐는 한 번만 하시는 거 이것도 팁이에요. 한 번에 이리와를 성견들처럼 칼같이 와서 할 수는 없어요. 아직 60일이거든요. 사람들로 따지면 60일 날 태어났으면 뭐 했습니까?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60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의 나이에 맞는 과정의 교육을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이리와! 기다려 주실 거예요. 한번 얘기했으니까. 굿! 보이죠? 오케이! 굿! 천천히 또 기다려 주고요. 무는 행동은 제가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무시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 줬습니다. 강아지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방이어서는 치워줘야 됩니다. 바로 치워주고요. 다시 교육에 몰두하겠습니다. 이리 와. 나이스. 그리고 보호사님들은 집에서 해보실 때 짧은 거리부터 긴 거리까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리 와. 나이스. 굿. 옳지. 너무 잘하네. 이리 와. 오케이. 굿. 좋아요, 좋아요. 네. 조금 긴 거리 해볼게요. 이리 와! 오케이! 잘했어. 나이스, 굿! 옳지! 그리고 교육의 마지막은 항상 즐겁게. 잭팟으로, 오늘 교육 즐거웠어요.
이렇게 끝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15분 안팎으로 짧고 재미있게 끝내주셔야 다음날에 어떠한 교육이 들어가든 바로바로 우르도나 다른 반려견들이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높은 텐션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리와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